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서미령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인데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면역 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중에서도 관절에 침범하면서 관절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관절의 변형과 손상을 만들어내는 질환을 말합니다.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전적인 소인들과 무슨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유전적 인자들도 여러 가지 유전적 인자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로는 뭐 흡연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치주염 같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돼서 생기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명확하게 무슨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지는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선 관절이 당연히 아프고 붓고 경직되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조조강직, 뭐 아침 경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관절이 약간 부어있으면서 뻣뻣하게 움직이지가 않다가 움직이다 보다 보면 점점 부드럽게 풀리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런 게 30분 이상 길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관절이 보통 작은 관절부터 해가지고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이렇게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점점점 다른 관절도로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있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전신 염증 반응 때문에 전신적으로 뭐 발열이 생기거나 체중 감소가 생기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같이 동반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과 신체적 진찰 소견입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환자를 자세하게 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것 외에도 이제 혈액검사에서 이게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자가항체가 양성이 나온다든 것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영상 검사에서 뭐 엑스레이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손상 소견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MRI나 초음파 검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치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항류마티스 약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스테로이드나 진통소염제 같은 것들이 부가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경구나 아니면 관절 내 주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약물치료 외에 뭐 물리치료라든지 대체의학 이런 것들은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것이 없으며 좀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병 자체의 조절을 하는 것은 결국 약물치료이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를 할수록 조금만 약을 써도 병이 잘 조절될 수가 있는데 늦게 진단될수록 병의 조절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서 진료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단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꾸준히 약물 치료하다 보니까 좀 지치는 면도 있고 해서 자의적으로 약을 중단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연구들에서 보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물 뭐 감량이나 중단 이런 것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